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전실에 있는 센서 등을 이제 교체해 볼 겁니다. 이제 직접 이제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의 이제 영상 촬영자는 제 큰애가 지금 방학 기간이어갖고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간단히 지난번 이제 그 메이트 등 교체할 적에처럼 여기 메인 분전반에 전등 전열, 그 다음에 여기 메인 그 차단기를 모두 다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작업하기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등이 있고 전열이 나눠져 있어요. 전등 1, 2 있고 전열 1, 2가 있어요. 전등만 내리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혹시 안전상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그 전열 전등을 다 올리고, 그리고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를 오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부하를 먼저 여기 부하를 먼저 이렇게 다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를 빨간 버튼을 눌러서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나고 복귀할 적에는 얘를 올리고 밑에 부하단에 있는 전열이나 전등을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항상 그 실제 이제 큰 변전실에 있을 적에 작업할 적에도 똑같은 이제 작업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교체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여기 이제 그 헤드라이트를 쓰고서 비치면서 할 거고, 저희 아들이 이제 작업 부위를 이제 영상을 찍어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작업 준비를 다 끝났고요. 저의 머리에 이제 헤드랜터를 쓰고 여기 잠깐 붙여주시겠어요?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와이어 스트리퍼, 니퍼, 그 다음에 수동 이제 십자와 일자 드라이버를 병용할 수 있는 거 뒤집어 끼면은 요거랑 전동 드릴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절연 테이프가 있어요. 절연 테이프가 있고, 실제 요거 갖다가만 요거만 있어도 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 장갑을 끼시고 작업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 붙어 있는 등에 대해서 등을 먼저 이제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거고, 헤드랜턴으로 제가 이제 좀 비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보시면은, 잠깐만, 이게 좀 대기 좀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전동 드릴 갖다가 양쪽에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를 이제 빼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안에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를 일단은 전동 드릴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예, 네. 전동 드릴이 있으면 편하고. 이렇게 빠졌고,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녹색 접지선인 거고, 얘가 이제 흰색 선이랑 파란색 선은 이제 저기 중성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선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Y 결선에서 380을 22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게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를 좀 잘라낼게요. 접지, 상선이, 상선,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센서가 없는 요거만 빼고, 이제 얘를 달 거예요.
얘는 이제 센서등이에요, 센서등. 센서등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내릴게요. 센서등을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홀더 아까처럼 이제 여기 전원에 빼서 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얘 플라스틱은 뭐냐면은 이런 텍스보드에 꼽을 적에 얘를 사용해서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텍스보드에 꼽고 이제 십자 드라이브 여기 피스로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얘는 이제 홀더고 얘가 이제 피스로 박는 거겠죠. 예. 일단 요 프레임을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꼽을 적에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게 지금 슬림 타입이라 가지고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가스 끄시. 아 예. 이제 지금은 요거 서포트를 설치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천장 자체가 텍스보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지금 피스 여기 박혀 있는데 한번 저기 찍어 주시겠어요? 요쪽 라인으로 요렇게 나무가 달려져 있어요. 기존에 이제 등을 빼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욕쪽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얘를 서포트를 지지를 시킬 겁니다. 이제 한쪽에 전동 드릴이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가능한 센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게 활선 상태이기 때문에 쇼트되지 않도록 선을 좀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살짝에 제 피스로 바꿀게요. 피스가 좀 편하기 때문에 피스로 바꿀게요. 이거 살짝에 수평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평이 돼 보이나요? 네, 좀 돼 보입니다. 또 그냥 피스로 박을게요. 피스 떨어져가지고 피스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박았죠. 그리고 나서 와이어 스트리퍼 이제 선을 이제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꼽아 놓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자릅니다. 또 하나를 잘라요. 선이 좀 못 박는 것 같아요. 와, 집이 오래된 건지 와이어 스트립으로도 안 벗겨지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벤치에다가 이렇게 빼도 돼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이게 전선이 여기 좀 탔어요. 그리고 녹아가지고 아까쯤에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집이 오래되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홀더는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홀더를 꼽을 적에 가능한 한 피복이 안 남게끔 꼽는 게 좋긴 해요. 얘처럼 안 나오게끔 이렇게 꼽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는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좀 잘라서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센서가 여기 있어요. 센서. 그러면 센서가 다를 적에 센서가 이렇게 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을 보고 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을 보고 다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센서가 이쪽. 이렇게 달아도 되고 이렇게 달아도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쪽에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이쪽 다는 게 좋은 거고,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이쪽 다는 게 좋을 거고, 이거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운데 오게 달면 돼요. 저는 지금 아이고 가운데 다시 끊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서포트를 들어오는 쪽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게 이쪽으로 아니라 이렇게 될게요. 이유는 이 서포트를 제가 먼저 이렇게 달아놔 가지고 바꾸기가 좀 그래 가지고 그냥 달겠습니다. 그래서 요 검정색 선이 요 파란색 선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 여기 흰색. 홀더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이렇게 꼽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센서를 이렇게 하면은 센서가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왜요? 오늘 이렇게 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오늘 뭐,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을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끊고 나서 완료되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등 한쪽은 고정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 다른 반대쪽 거 볼팅을 하는데, 이게 참 꼽을 적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품에 들어오는 이제 볼트가 볼팅 한 곳이 보이지 않게끔 커버를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은 끝났어요. 작업은 끝났고, 저희 집이 약간 여기 센서 달렸던 위치가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을 감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빛 때문에 사실 안 돼요.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빛에 상관없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빛을 감지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가 셀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센서 등 교체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등기구들이 이렇게 클립으로 되는 데도 있고, 클립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고, 볼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들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빠지는 타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까쯤에 이거 좀 뺄 적에 좀 곤욕스러웠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센서를 위치를 할 적에 제가 들어오는 쪽 방향으로 달아도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달아도 되고, 굴려서 이쪽 편에 오게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도 상관없다고는 했어요. 그거는 이제 편리한 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센서 범위가 보통 여기서 있으면 한 이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면 다 인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항상 작업할 적에 감전, 그 다음에 앉아서 하고 주의하시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그 센서 등 이제 교체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이게 부드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다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그냥 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